안녕하세요. 자연주의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자폐아동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주제인데요. 문제행동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예요.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드렸었는데, 작은 주제로 오늘은 좀 문제행동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주제인데, 일단은 문제 행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모들이 태도, 이해 방법, 뭐 이런 이해의 출발 방법에 대한 강의 내용이에요. 문제 행동의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조금 다른 주제로 이외에 차곡차곡 알려드리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는 기본 시각부터 한번 교정을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자폐아동 문제 행동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도 없다. 이 원인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왜 아이들은 저런 문제 행동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도 없다라는 주제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꼭 이해해야 할 자폐아들의 문제 행동 네 가지 유형, 이걸 부제로 달았나요? 이게 이제 대체로 하나하나 유형마다 사실 저 아이가 왜 그런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 원인을 이해해야만 그 문제 행동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사실 그래서 하나하나 소주제로 이외에 다룰 거예요. 다룰 건데, 기본적으로 네 가지 패턴들이 있으니까 이 패턴들에 대한 이해까지는 오늘 하자. 이런 주제의 강의입니다. 자, 보세요. 문제 행동이니까 소거하라고요. 이제 이게 자폐아동이나 발달장애 아동들이 보여주는 문제 행동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 아니면 대부분의 그 치료사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 견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시각이 어떤 거냐, 이런 시각이에요. 문제 행동이니까 소거하라고요. 소거. 문제 행동을 없애라, 없애라, 없애라는 개념을 소거라고 표현하죠. 소거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저는 이런 표현이나 이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막 알레르기가 솟아요. 거부감이 막 그냥 정서적 거부감이 솟아요. 저는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갖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래 갖고. 문제행동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마다 아이들마다 다 절실한 원인이나 이유가 있는데, 그걸 무슨 벌레라도 되는 듯이 제거를 하듯이 소거한다는 개념을 쓴다. 이게 참 굉장히 부정적인 그 인식에서 대학을 만들어진 용어예요. 이게 지금 ABA 쪽 계통의 책에서 발달장애 아동들이 문제행동을 분류하는 것을 간단하게 저도 이제 따와서 요약을 해봤어요. 다섯 가지로 분류해 놨더라고요. 대체 다섯 가지 해야 된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문제행동, 아니면 자기네 요구를 실현시키거나 그 자기가 해야 될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문제행동이 있고, 원하는 것을 갖다 얻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 문제행동도 있다. 네 번째는 감각자극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 감각추구 행동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이제 분노 발작 유형도 있다. 이렇게 이제 대략 다섯 가지로 발달장애 아동들이 보여주는 문제 행동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런 분류법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체로 이런 것을 애들이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우리가 통상적이지 않은 이상 행동을 하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 문제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언급을 해드리면, 발달장애 아동들에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수평적으로 나누는 건 조금 현실적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 끌기나 요구 관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이 앞에 세 가지는 상당한 수준의 아주 중증 자폐애들한테 나오지도 않는 행동이에요. 이런 건 중증 자폐애들은. 중증 자폐애들은 기본적으로 사람하고의 관계에 대한 관심 자체를 갖지 않거든요. 관심을 끌고자 하는 욕구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 얻기 위해서 부모한테 떼쓰고 이런 것도 없다고요. 이게 앞에 세 가지는 발달장애 아동에서도 조금 사회성이 발달된 애들한테서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급으로 다룰 수가 없는 주제들이야. 그래서 좀 먼저 알고 뒤에서 이제 이거 설명할 거예요. 먼저 알고 가셔야 될 거는 관심 끌기나 요구 관찰 같은 거는 매우 적거나
초보적인 사회성이 형성된 상당한 수준의 발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나타난다. 중증자폐들한테는 안 나타난다. 중증자폐들은 요 밑에 건 나타나요. 감각작용을 얻게 하는 행동이나 분노발작 유형의 행동들. 그래서 이걸 구별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 플로타인적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이 플로타인적인 접근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하고 밑에 두 개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ABA적인 문제행동 해결 방법에서는 이걸 다섯 개를 수평으로 만들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문제 해결 방법이 같아요. 결국 소거시키면 되는 거거든. 다 어차피 네가 사회성 발달 했건 안 했건 간에 에? 그냥 이거 다 다섯 가지로는 기본적으로 그냥 문제가 있는 행동이야. 문제가 있는 행동이니까 어떻게 돼? 없애버려. 소거 행동하는 거예요. 소거를 시키는 방법도 매우 간단해요. 문제 행동은 무시하는 거죠. 애가 할 때 그냥 안 들어주는 거고 그냥 없는 듯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이로 하여금 좌절을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좌절을. 네가 원해도 얻을 수 없어. 네가 문제 행동을 해봤자 넌 소용없어. 이제 이런 걸 경험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대안적인 행동을 하면 괜찮은 행동을 하면 강화물을 줘라. 사탕 줘라. 초콜릿 줘라. 이런 거죠. 맛있는 거 주는 거예요. 네? 맛있는 거 줘갖고 애가 맛있는 건 좋은 행동을 할 때 생기는구나 이렇게 해갖고 자기 행동을 수정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 ABA에서 꼭 이렇게 하지 않지만 때로 필요하면 행동 수정 치료법에서는 때로는 벌칙도 허용해요. 뭐 애를 때리거나 이러진 않는 거지만 요즘 옛날에는 뭐 강하게 프레스도 했던 것 같은데 뭐 애를 갖다가 혼자 방에서 있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이가 굉장히 버거운 그런 걸 수행하도록 벌칙도 주게 되죠. 자, 이거예요. 이 문제 행동의 다섯 가지 종류를 갖다가 나열하고 해결 방법 뭐냐? 소거시키십시오. 소거는 어떡하냐? 문제 행동은 무시해버리고 좋은 행동은 강화만을 줘라. 이게 이제 그 훈련법이죠. 동물 훈련시킨 법을 아이 사람들의 문제 행동에도 적용시킨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ABA적인 접근법을 놓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요. 쟤는 문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소거시킨다는 게 못하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못하게 할 건가? 혼을 내든지 아니면 아주 프레스를 가든지 막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이런 방식의 접근법은 이제 자폐아동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플로타임에서 문제 행동에 대한 인식 방법을 갖다 말씀드릴게요. 오늘 얘기하려는 건 이 주제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결론인데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발달장애 아동아를 기르는 부모님들이든 치료사든 이런 인식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바뀌어야만 이 아이들의 문제를 절실하게 같이 풀어갈 수가 있어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플로타임적인 접근법은 이게 지금 제가 자폐아동이 한정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은 자폐아동에게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일반론적 접근법이기 때문에 신자폐뿐만 아니라 ADHD라든지 아니면 정서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다 적용되는 방법인데요. 아동학의 일반적 이해를 갖다가 한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장기 어린이들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문제 행동이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아동 자체에게 문제 행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아동에게는 자기한테 절실한 문제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즉 아이는 그런 이상행동, 문제행동을 할 만한 절실한 원인과 절실한 이유가 있다는 것,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즉 스스로에게는 절실한 이유가 존재한다. 자, 이게 왜 문제행동을 했냐. 아이는 절실한 이유 때문에 절실한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부모의 몰이와 사회적인 가치에서 충돌이 만들어지면서 아동 행동을 문제 행동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사실상 근본적인 잘못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사회적인 룰, 막 이런 것들과의 충돌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애가 그것을 알고 잘못을 하거나 애가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세요. 아동학적인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
저 아이는 어떠한 이유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그 절실한 이유를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폐에서는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폐아 중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게 왜 그러냐면 자폐아동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문제 행동 양식이 일반 아동보다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때로는 과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당혹스러운 행동을 하긴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이 역시 절실한 이유에서 하는 절박한 행동이라는 것은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이 아이들이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달하지 못해요.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있으니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엄마한테 이해시키지 못해요. 내가 왜 이런 심각한 행동을 하는지 엄마한테 의사 전달을 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다른 아이들이 하는 방식으로 땡깡을 부리지 않아요. 굉장히 이상스러운 행동 양식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문제 행동 자체가 이해를 갖다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이 더 첨예화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문제 행동의 절실한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 해결을 갖다가 그 시도를 할 때 이 자체가 폭력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폭력적 성향을 띌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가 하는 행동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원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폭력적 행동을 갖다가 그것을 조종하려는 행위 자체가 아이의 그 요구, 아이의 그 발행을 짓누르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절실한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해결 방법들을 부모가 학원, 치료사가 학원 모두 정도의 차이일 뿐 폭력적 경향을 띠게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자폐아동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제가 그 행동이 이해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정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다양한 행동 양식을 보이거든요, 애들이. 쟤는 저 행동을 왜 할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아이들을 봐오면서 애들의 이상 행동이라는 게 낯선 행동은 거의 드물어요.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이 경험 속에서 애들이 아, 저게 왜 그러는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개별 행동을 놓고 그 개별 행동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는지를 갖다 나중에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질 거예요. 가질 건데 오늘 그 대강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폐증에서 중증 자폐증의 문제 행동이 세 가지 유형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문제 행동을 네 가지로 나눠놨어요. 하나, 세 가지는 뭐냐면은 중증 자폐증에서 보여지는 문제 행동이 사실 제일 심각한데 거기에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중증 자폐증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못하는 중증 자폐증의 문제 행동을 말해요. 사람에 대한 관심도 보이지 않고 애교도 떨지 않고 어떤 흥미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애들이 보이는 그런 문제 행동은 모두 다 감각 이상 행동이에요. 감각. 전부 다 감각 이상 행동이라고.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아이가 어떤 그 일반 아동같이 사회적인 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막 잔머리를 굴려 하기 싫은 걸 피하려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중추자폐층 애들은 다 감각적인 그 이상 행동들이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감각 추구형 문제 행동, 두 번째가 감각 붕괴형 문제 행동, 세 번째가 감각 방어형 문제 행동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건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각 붕괴형 문제 행동은 분노 발작 유형이 문제 행동이 애가 발작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감각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행동이다라는 걸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분노 발작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려고 세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는 감각 추구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구강 감각 추구, 혈압, 물건 아끼기, 손 흔들기, 방방 뛰기, 물건 돌리기, 전등 스위치 껐다 키기, 엘리베이터 타기, 전원 버튼 누르기. 이런 게 다 감각 추구형이에요. 이게 애들이 하는 유형이 대개는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감정 정서적 이완 추구형 행동. 이걸 하고 있으면 애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했을 때 이걸 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했을 때 이런 감각 추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긴장이 아니라도 거기서 만들어지는 감각적 변화를 즐기는 거예요. 막 어떤 애들 소리를 이렇게 하면서 그 소리를 갖다 즐긴다든지 소리를 갖다 흔들면서 그 고유 수용성 감각들의 변화, 촉감들의 변화들을 즐긴다든지 이 혀로 핥으면서도 구강의 그런 촉감 자체를 즐긴다든지 이런 거예요. 이 즉 탐구형이에요. 탐구형들. 감각 추구형은 탐색적인 감각 추구라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 억지에 소거하면 다시 나중에 등장한다. 100% 등장해요. 100% 등장해요. 다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전을 보장하면 즉 위험한 건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안전한 방식을 갖다가 보장하면서 대체 놀이법을 제공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그 감각을 해소하게 해야 돼요. 해소하게. 그래야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감각 방어형 문제 행동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잘 이해하세요. 머리 자르기, 변기에 앉기를 시작해서 대부분 거부하는 거, 소리 방어, 촉각 방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일상의 그 자조를 어렵게 하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강제로 머리를 막 계속 자르면 애는 막 힘들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피하면서 완화된 감각을 서서히 계속 제공해서 익숙하게 되면 점차 극복이 돼요. 서서히 자꾸 반복시켜 나가야 돼요. 약한 자극부터 해서 점차 강한 자극으로 주면서 감각 방어를 갖다 풀어내야 된다고 해요.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중증 자폐증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떠한 감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갖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걸 갖다가 소화하는 게 아니라 그 감각적인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고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가 풀려요. 자, 중증자폐증에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은 다 감각 이상 형태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네 번째가 이게 문제 행동이 이제 초보적인 사회 발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문제 행동은 이런 거예요. 지금 아까 ABS 시작할 때 이런 거죠. 관심 끌기나 요구나 과제를 회피하게 한 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문제 행동들은 초보적인 사회성 발달의 표현이에요. 문제행동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떼쓰기, 짜증내기, 고집부리기, 자기 하면서 때리는 자기를 갖다 부모한테 보라고 자기를 때리기도 하죠. 자기 자극 현상이 보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보여지면 초기에 치유할 때 없던 애들이 이게 나타나면 부모님들한테 오히려 축하할 일이라고 얘기해요. 이 보세요. 때를 쓰는데 제가 또 애가 좋아하는 책에다 대고 떼쓰지 않잖아요. 책에다 대고 막 떼쓰지 않잖아요. 예? 애가 이런 책상에다 대고 떼쓰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때를 써? 엄마한테 때를 쓰는 거예요. 사람한테 때를 쓰는 거거든요. 즉 사람한테 초보적으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라는 사회활동의 가장 거친 출발이 이런 떼쓰기나 짜증내기, 고집부리기, 자기자극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자폐적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행동의 출발점이에요. 다만 이 아이들이 자기가 그러한 거친 행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모색할 때 타협이나 눈치를 살피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택하지 못하고 굉장히 무리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출발은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아주 긍정적인 행동인데 결과는 뭐냐? 사회적인 미숙 때문에 무리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칭찬할 것이면서 그 미숙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해결하는 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속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목적부터 분명해요. 이거 없애버리는 게 목적인가? 없애버리는 거? 속어? 속어 시키면 얘가 사회성이 발달은 아니잖아요. 속어가 목적이면 되게 간단해요. 무시하고 뭐 강함을 주는 고상한 ABA식으로 한 것도 있지만 그냥 막 혼내버리면 없어져요. 근데 엄마 부모님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있는 거죠. 이 목적, 이런 이상행동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해줄 게 뭐냐. 아이의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게 근본 목적일 거예요. 그럼 뭐냐면 사회성 발달의 목적이라면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사회적인 연령에 맞게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해야 돼요. 이거는 아까 감각적인 이상에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들은 감각적인 해소를 해주면 문제 행동이 잦아들어져요. 예? 근데 이렇게 초보적으로 사회성 발달에 나타나는 떼쓰기든 이상 행동들은 이거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냐? 사회적 연령에 맞게끔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사회적 연령에 맞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자 보세요.
이때 쓰는 활동이 나타날 때 보면 대체로 돌 전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나 돌을 갓 넘은 이 정도예요. 18개월 미만 정도의 사회성 발달 수준에서 애들이 행동을 나타나요. 애가 3살이건 생물학적으로 4살이건 5살이건 상관없어요. 이런 초보적으로 때 쓰는 활동들이 나타날 때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도대체 몇 개월 돌 정도 수준이니까 몇 살 수준의 사회성 행동을 하는지. 대부분은 돌 이전의 수준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부모들은 이런 거예요. 얘가 4살인데 4살이니까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굉장히 하드하게 훈육을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 안 돼. 4살짜리 그러면 되니?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가 이제 돌 정도 수준에서 아이가 땡깡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10개월 정도 된 아이가 엄마한테 배고파서 밥 달랄 때,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합리적인 표현성을 하고 엄마를 설득하려고 그러냐고. 그러지 않거든. 예? 배고프다는 표시를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와서 너 10개월이나 다 먹은 게 왜 때를 써? 이러고 혼내냐고. 아니죠. 그 리딩을 하잖아요. 요거를 리딩해서, 배고프구나. 그래. 맘마 줄게. 그래서 주면서 다독이면서, 이게 반복이 되면 아이가 자기가 사회적인 의사표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 생물학적 연령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사회적인 행동을 할 때 이 아이가 사회적인 연령이 얼마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갖다가 안정시키고 교정시켜줄 때 그 사회적 연령에 맞는 발달 수준에 맞는 훈육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반복이 되면서 교정이 됩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 행동들 그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아이를 갖다가 달래주면서 교정해주면 한 두 달도 안 걸려요. 괜찮아지고 고쳐져요. 네.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건 세부적인 지침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폐아동들, 발달장애 아동들이 문제행동을 할 때 문제행동이라는 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아주 절실한 요구가 있는 거예요. 절실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절실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그것을 해소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그 이유에 맞게끔 그 사회적 연령에 맞게끔 아주 긍정적 훈육을 하든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문제 행동이니까 속어? 이건 굉장히 아동의 폭력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동 학대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권적으로 별로 좋은 방법이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을 바랍니다.